자, 오늘은 제가 어떤 기업들 가져왔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핫한 이 자동차 기업들 핫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이 핫한 자동차 기업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미국에 아마존이 있으면 중국에는 이 기업이 있댔죠. 알리바바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에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비아디입니다. 이 비아디는 중국의 최대 전기차 제조 업체입니다. 먼저 홍콩과 심천 A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지금 두 군데 상장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종목 코드가 두 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012-11 그리고 002-594 이렇게 검색을 영문 글로벌에 하시면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전기차 시장에서 미중이 시장 쟁탈전을 벌일 정도다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또 중국에서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2015년에 전기차 판매량을 6만 1000대로 달성을 하면서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에도 비아디가 전기차 판매량이 약 2500대 차이로 이 테슬라를 아슬아슬하게 또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너무나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아디가 판매하는 전기차 중에서 절반이 순수 전기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인데요. 테슬라는 반면에 100% 전기차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1, 2위를 좀 가를 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든 중국에서 이 전기차 1위 업체는 바로 간판 업체는 비아디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아디의 시가총액은 홍콩 달러로 2,268억 원, 8억 달러 이상이고요. 한화로 34조 이상입니다.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를 다양하게 지금 아우르고 있고요. 배터리 기술은 중국의 CATL을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터리 기술까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지금 세단이나 SUV나 버스 등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친환경 사업, 또 스마트 가전 판매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아디의 금융 현황을 볼 텐데요. 배당금은 먼저 살펴보니까 2018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2018년에 기록하고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당장의 실적 회복세가 어렵기도 하고요. 전기차 판매량도 CATL도 그렇고 지금 비아디도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연간 재무 지표도 살펴보면 역시 2016년에는 정말 이 기세가 뚫고 나올 정도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2019년에는 많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심천 거래소에 이 차트를 열어봤어요. 지금 차트를 영호문 글로벌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먼저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6월과 7월에 특히나 이 상승 조짐이 더욱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비아디는 일단 상반기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신규 전기차 모델인 한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에는 안정성이 좀 크게 개선된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순수 전기차고요. 거기다가 화웨이의 5G 기술도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차 출시의 효과가 지금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이런 효과도 반영이 됐고 추가로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증권사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80 4달러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국판 테슬라 비아디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미국 주식 가지고 왔거든요. 미국 ETF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ETF 바로 전기차와 미래 교통수단 ETF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ETF 명이 너무 길죠. 근데 ETF들은 항상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앞에 운용사가, 자산 운용사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셰얼스 앞에 있는 게 바로 운용사 이름이거든요. 크레인이라는 운용사가 이 ETF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비클과 또 퓨처 모빌리티 이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그대로 풀어도 전기차, 미래 교통수단에 속해 있는 이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입니다. 자, 종목 코드를 보면 카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카랑 지금 발음이 유사한데 여러분 C가 아니라 K라고 검색을 하셔야 영문 글로벌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가총액을 볼 텐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2,152만 달러, 한화로는 255억 정도가 됩니다. 반도체랑 자동차 이 비율을 지금 보면 반도체에서 30% 정도, 자동차 제조업에서 2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종목들을 볼게요. 중국 기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크레인 운용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크레인 운용사의 창립자이자 CEO가 이 조나단 크레인인데요. 15년 동안 중국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서 이 중국 시장에 좀 투자를 할 때도 이 운용사가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이두가 있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하고도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배달 트럭을 만드는 등이 자율주행 시장에도 좀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나오죠. GPU 업체인데 자율주행 차에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건 너무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대표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다임러가 있고요. 알파벳, 이 알파벳도 역시 자회사 웨이모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이 전기차 ETF 카스에 지금 차트를 띄워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3월 19일에 역시 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를 살펴보면요. 2019년 연말에만 정말 엄청난 수치를 기록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종가를 살펴보니까 29달러로 마감을 했으니까 지금 7월 7일에 기록을 했던 고점과도 비슷한 부근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판 테슬라인 유의사항도 있어요, 여러분. 유의사항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국판 테슬라, 비아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미국 ETF 중에서도 전기차, 미래 교통수단과 관련된 ETF를 가져와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를 전해드렸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기업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때 40달러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